안녕하세요. 건양 원장입니다. 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영상을 전혀 못 올렸죠. 엄마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 대학원 과제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낮에는 코칭 다니고, 밤에는 숙제하고, 아우,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 3시에 마지막 과제를 마치고, 네, 이렇게 엄마들한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애새 키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려니 정말 네, 자기 관리 잘해야 되겠죠, 저. 열심히 네, 홍삼을 쭉쭉 빨면서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은 엄마들에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슴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네, 예민하게 혹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엄마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오늘 가슴의 느낌, 엄마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 전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지금 말랑말랑하고 젖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가슴의 느낌이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전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유축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이제 요청하시는데, 제가 우선 드릴 말씀은 느낌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들이 전양이, 모유양이 어떤지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죠? 늘었나, 늘었나, 이러면서. 유축해서 유축한 전양이 내 전양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유는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적게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유는 어쩌다 한번 짠 것이 내 모유양일 리가 없습니다. 원래 모유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선 다 짜고 한 시간 뒤에 또 짜고 한 시간 뒤에 또 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번짠 거는 내 전양이 아닙니다. 네, 네 번째 시간에 짠 양의 함수를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구체적인 뭐, 네, 이론적인 방법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쩌다 한번 짠 것은 우선 내 전양이 아니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열심히 하던 엄마가 우연히 유축을 한번 해봤는데, 50밖에 안 나와. 그럼 엄마들이 무슨 생각해요? 어머, 이때까지 우리 애기가 50만 먹었던 거야?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모유양이 적당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잘 먹고 있는지 뭘로 알수 있어요? 네, 저에게 기저귀, 소변 기저귀가 하루에 몇 그램 정도 총 나오면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램도 정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저귀의 무게가 브랜드마다 다 틀리고 또 어떤 기저귀는 안에 네, 뭐, 대나무, 뭐, 무슨, 뭐, 종이로 만든 게 있고, 또 어떤 제품에는 안에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화학물질의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물을 땡기고 나서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뭐, 그리고 또 개월수마다, 어릴 땐 18g짜리 기저귀였고, 그 다음에 뭐, 30g,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램, 이렇게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 기저귀, 개수, 소변 개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소변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네, 하루에 8개에서 13개 정도면 돼요. 그러면 8개에서 13개. 너무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엄마들마다 약간의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기저귀가 푹 젖은 걸로 한 번에 두 번씩 싼 걸로 치면은 한 6개 정도면 되고 네, 또한 번에 푹싼거 있고 좀 적은 거 있고 한번싼거 있고 두번싼거 있고 섞였을 때는 8개 이상이면 돼요. 저는 횟수로는 10번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10번 정도면 얼마큼이겠어요?
2시간에 한번 소변을 싼 거예요. 2시간에 한 번. 그러니까 두세 시간에 한번 정도 소변기저 계속 갈아주고 계시다면 나의 직수모유양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의 가슴의 느낌에 취중해서 전량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놀래갖고 또 이것저것 막 사서 드시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이렇게 막 펑펑펑 이렇게 쓰게 되는데 네, 엄마들이 팩트 체크를 내 느낌에 치중하면 느낌은 언제나 달라요. 엄마들이 어제 식사 잘 하시고 푹 잤다면 오늘 당연히 모유는 좀 많이 차는 느낌이 들 거고요. 내가 어제 아기가 밤새 잠을 안 자서 내가 너무 괴롭게 막 밤새 시달렸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좀 모유가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먹을 양은 아기가 땡겨 먹는 거예요. 아기의 빠는 능력으로 아기가 먹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전량이 부족하면 좀 오래 빨 거고, 오늘따라 모유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짧게 빨면서 자기의 양을 조절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저귀 개수로, 네, 모유 이 가슴의 느낌적인 느낌은 이제 접으세요. 그냥 기저귀 개수로 내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기저귀 눈에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당 몸무게가 어떻게 컸는지 봐야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이제 주당 1주당 생후 3개월까지는 1주당 200에서 300g씩 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모의 경우에는 조금 작게 클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 체중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157에서 227g씩 주중에 크면 되거든요. 1주당. 그러면 어떤 주에는 우리가 350을 컸고 어떤 주에는 뭐100한 80, 200, 이 정도만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등기에는 많이 크고 정체기에는 조금 적게 크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늘었다가 약간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약간 줄었다 이런 어떤 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물결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리듬을 전체적인 리듬을 보셔야지. 어머. 어떻게 지난주보다 50g이 떨어졌어. 막 그러면서 또 긴장해서 아기한테 먹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죠? 네. 엄마들 너무 느낌에 치중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인터넷 글을 봤는데 제가 친정 언니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칭찬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엄마들에게 선생님이 아니고 원장님이 아니고 언니가 되고 싶은 제 마음이 전달됐다니 너무 기쁘네요. 네. 오늘도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네. 저는 이제 또 코칭을 출발해야 하고, 우리 엄마들 오늘도 화이팅 해서, 네. 힘내세요. 이거 아침에 찍는 거라 그러는데 엄마들한테 저녁쯤에 올라가겠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네. 충만한 사랑이 우리 엄마들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찾아가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